아까한거 똑같아요? 왜 마세요? 올리기. 올리는 방법. 아까 첫 번째 뭐를 올렸어요? 네. 그 바탕화면 시작. 바탕화면. 그다음 뭐라 했어요? 유튜브. 네, 계정. 그 바탕화면에 유튜브 어플. 유튜브 어플 선택해서 뭐라 했어요? 네. 어, 아니요. 채널. 봐보세요. 유튜브. 네, 계정. 자, 봐볼게요. 자. 자, 여기 올리기요. 저 올리기. 어. 간단하죠? 네. 어, 이거 여기 간단한 거예요. 자, 어플 선택해서 그다음 여기 뭐예요? 플러스 여기죠. 이거. 네. 올리기. 올리기. 네. 영상 올리기 선택. 자, 선택했어요? 네. 자, 선택하면 일부러 오빠가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눌렀어.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선택.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선택. 자, 영상 이렇게 눌러서 뭐라고요? 동영상 선택. 동영상 선택. 네. 이렇게 동영상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 선택했죠? 네. 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제목 쓰기. 그렇지. 제목 설정하기. 네. 제목 설정. 그 다음에 봐봐. 밑에 설명하기. 네. 설명. 밑에 설명. 네. 내용 쓰기.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어, 올리기. 시작. 올리기. 또 끝난 거야. 네, 됐죠? 네. 소리 줄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갤러리, 시작. 갤러리. 자, 바탕화면, 시작. 바탕화면. 바탕화면에, 유튜브. 아니, 이제, 갤러리, 이제 갤러리 시작. 갤러리. 네. 갤러리. 네. 어플.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갤러리 어플 누를 거예요. 네. 눌렀어.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선택해요? 영상을 선택해야지. 영상. 영상 선택 시작. 영상 선택. 여기서 이제 영상을 하나 선택하는 게 영상 선택. 네. 이렇게 영상 하나 선택했죠. 네. 그럼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밑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공유 시작. 공유. 뭐라고요? 공유. 밑에 이거 있죠. 이거. 네. 이 표시요. 네. 이 표시요. 네. 공유. 공유. 옵션. 맞고 영상 선택. 그 다음에 공유. 공유. 네. 이게 좀 더 어렵죠? 어, 공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요 공유 누를게요. 네. 요 공유 눌렀어. 네. 누르고 나면 아까 똑같이 나오죠, 이제. 네. 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선택. 시작. 유튜브 선택. 유튜브 선택. 유튜브 선택했죠? 네. 유튜브 선택했어요? 네. 선택하면 아까 똑같이 나오죠? 네. 어, 제목 설정. 제목 설정. 똑같이, 아까 똑같이 이제. 네. 제목 설정. 그 다음에 설명. 그렇죠. 설명. 내용 쓰기. 갖고 이제 똑같이 아까 하고 올리기. 이렇게,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뭐가 더 쉬워요? 아, 그냥 찍어서 바로. 그렇죠. 거예요? 바로 유튜브 어플 들어가서 올려보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어. 이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봐봐, 오빠 봐봐. 오빠 봐봐. 자, 여기 영상을 이렇게 눌렀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오빠 봐봐요. 오빠 봐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돌아가요. 보이죠? 네. 근데 앞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뒤에 있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부분을 필요 없는 잘라서 네, 이건 뭐 올리고 싶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전체이지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되시겠죠?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아, 여기 잘라요. 영어로 해봐라. 푸는 거 이렇게 해요. 잘라요. 그렇지, 잘라지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이사이도 자를 수 있어요? 그건 없어, 여기서는. 네, 여기서 이렇게만 뭐 해요. 앞뒤만, 네, 앞뒤만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이사이 자르는 건 뭐예요? 어플, 뭐야, 저, 그, 동영상 편집할 거 다시 들어야 돼. 편집을 해서. 예, 네, 그지.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지금 편집한 건 아니죠? 네. 네. 편집하는 게 여기는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간단하니 여기서 여기 기능만 여기서 줬어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네. 이미 올린 것도 다시 불러가지고. 아 이제 올린 건 이제 삭제해야지. 올린 거. 한번 올라온 거예요. 안 되지. 편집은 안 되지. 그거. 네. 자 그래서 영상 올리는 방법. 자 여기까지 예, 통과됐죠. 내 영상 홍보하기도 선택했고 SNS 홍보하기 네 그게 세 번째네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또 여쭤보세요 두 가지 했잖아요. 저희가 담당해 유튜브 SNS 공유하는 거. 아니 이게 여기도 공유. 내가 썼나? 내가 못 썼니? 자. 자, 이제 뭐 하냐면요. 아까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알았고, 이제 홍보하는 것도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한 다음에, 자, 여기 구독자 늘리는 방법. 자,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 아까 똑같아요. 자, 해볼까요? 자, 유튜브 시작. 유튜브. 내 계정. 내 계정. 내 채널. 내 채널. 내 계정. 내 채널. 그래서 본인이 아까 이렇게 했던 영상을 하나 선택해. 영상 선택, 시작. 영상 선택. 갖고 공유. 공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게. 예. 예, 공유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남한테 이렇게 카톡을 넘겼다. 시작. 여기에서 SNS 선택, 시작. SNS. 아까 SNS 뭔지 아시겠죠? 네. SNS가 카카오스토리, 카톡, 밴드, 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나왔어요. 이게 본인이 뭐 올리고 싶은데, 막 뭐 카페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보내고 싶은데 다 보내면 돼, 이렇게. 이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만약에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냈다. 그러면 카톡에 들어온, 나한테 들어온 카톡, 그 여기는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내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 보내면 봐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내가 카톡을 들어가면 우리 김종희가 나한테 보냈잖아요. 아까 저한테 보냈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제 여기 이거.
카톡을 들어갈게요. 카톡을 들어갔어. 카톡을 들어가서 그 단체 카톡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누가 올렸어요? 이재용이 올렸죠? 그럼 내가 이재용 눌러볼게요. 네, 이도 눌렀어. 누르면 어때요? 똑같이 자, 자 뭐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그 좋아요 1 올라갔죠 지금요? 올라갔죠? 자 구독 눌러주면 뭐예요? 이재용의 이제 구독자 올라가?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죠? 이게 됐나요? 자 좋아요 시작. 좋아요. 구독 중. 그런데 항상 나도 봐보세요. 오빠 봐봐. 나를 보면요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우에 봐봐요.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줬어요, 제가? 이 사진 영상 보시고 구독 좀 부탁드려요. 항상 내가 써준단 말이에요. 구독 좀 부탁드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르고 난 다음에 내 거 구독을 해줄 거 아니냐고. 이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자 늘리는 방법. 다시 메모합시다, 이제. 자, 구독자 늘리는 방법 뭐예요? 아까 저 동영상을 여기 있죠. S를 공유해라. 예. 포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 남들한테 보내서 내 구독자를 눌려서 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너한테 광고 수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구독자 1,000명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10만원 들어오네. 아니 10만원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1원이 들어올지 10원이 들어올지 모르지 이제. 광고 회사에서 연락이 오네. 그렇겠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뭐냐 유튜브에서 해줘 자기들이. 그럼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중도. 그렇죠. 그거 봐봐 이제. 구독 중 누르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고. 그렇지 부탁하는 거지 남한테. 네. 자 이제 봐보세요 다시. 자 유튜브 시작. 유튜브. 내 계정. 내 계정. 내 채널. 내 채널. 이거 들어가 보세요 보니까. 유튜브 내 계정 내 채널 여기 보니까 채널 들어가 보세요. 내 채널. 예. 그러면 봐봐요. 구독자가 이제 한 명 있잖아.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테 또 보내 아까 저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구독을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죠? 아니 아까 똑같이 여기 눌러서 뭐라고 공유. 아, 이거를 눌러요. 아 공유. 공유해서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훨씬 즐거워. 아 공유해서 아까 같이 다른 사람도 보내라 이 말이야. 오케이. 예. 그거를 봐봐. 아니, 봐봐라. 아, 올리고 상관없어. 계속 올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구사가 많이 있네. 그래서. 갖고 이제. 지금 올린 거 하나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 나 그거 보려고 게 아니고. 좋아요 표시한 게 아플 때네. 내가 올린 거 아플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 거는 왜 좋아요가 언제 뜨냐고 어디? 왜 지금 좋아요 표시한 게 언제 뜨냐고 뜨고 이 사람 거 많이 쓰냐고? 응 왜 좋아요가 언제 뜨냐고 아직 내 영상이 없는 그렇지 아직 없는데 올라가니까 그렇지 네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많이 올린 네가 올린 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오늘 올린 것도 어 이제 이걸 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1 올라갈 거야. 지금은 이게 지금 본인이 뭘 좀 설정해 놨을 거예요. 이거 봐줘볼래요? 좋아요 표시한 영상에 먼저 올라갈 건데. 그걸 만들어야 할 거야,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아. 지금 이건 여기서 안 되고 컴퓨터에서 만들어야 될 거야. 여기 노트북에서는 그렇게 설정 못 해. 본인의 영상이 안 뜨고, 좋아요. 본인 영상은 밑에 있다. 컴퓨터에서 이제 순서를 바꿔줬어. 그렇지. 목록. 그렇지.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항상 그렇게 보시면서 버닛 것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항상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리고 앞에 봐보세요. 오빠 봐보세요. 오빠 봐봐.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내 것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내 거를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여기도 이게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이런 것은 제가 할지는 몰라. 나도 솔직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스마트폰에도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이것도 있어 보이고 이것도. 이런 것도 누가 만드는
저희 감독님이 다 만들어준 거야. 네. 이게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만들 수 만드시고, 근데 이런 게 못 만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차라리 여기다 맡겨버렸어요. 그 맡겼더니 이렇게 해서 내 거를 그 상황에 노출하게끔 더 잘 만들어주더라고. 나도 아는 게 한계가 있어, 이게. 네. 자, 우리 감독님. 예.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